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여름엔 뭘 조심해야 돼? 냄새. 많은 분들께서 향수 추천 편부터 꽤나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향수라는 게 개인 취향 많이 타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어린 친구들에게도 혹은 향수 입문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그리고 주위 올리브영, 모시코르 이런 데 가서 시향해보기 굉장히 쉬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향수들을 내가 진짜 코 빠지게 냄새 맡고 왔어. 아우 좋아. 자, 그럼 제가 느껴본 향수들 중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향수들 빠르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아이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건 재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존 바바토스 아티산, 여자들이 킁카킁카 좋아하는 남자 향수로 시트러스 앤 우디한 노트도 있어서 적당히 비즈니스 캐주얼에 찰떡. 버버리 위켄드 포맨도 인기템. 시트러스 하면서 끝 잔향이 베리베리 나이스한 포근함으로 밝은 분위기 남성들께 추천. 켈빈 클라인 CK 올, 가성비 향수로 어느 정도 남자의 스멜은 은은하게 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 캐주얼한 스타일 활동적인 분들에게 추천. 버버리 클래식 포맨, 처음 뿌렸을 땐 윽 하지만 잔향이 굉장히 좋은 향으로 맨살에서 났으면 하는 묵직 포근한 향이라 성숙함이 필요한 날 뿌리면 오빠! 돈 많아?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무난하지만 좀 더 시원함이 강조된 향수들입니다. 베르사체 오프레시맨. 시원하면서 상쾌하고 청량하기 때문에 조금 활동적이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처음 뿌렸을 때 사실 남자 스킨 냄새! 하지만 향수는 잔향이 중요하다는 거. 시간이 지나고 잔향이 묵직하면서 머스키한데 확실히 아쿠아틱, 시원한 노트가 느껴져서 여름용으로 추천해요. 캐주얼한 스타일, 스포츠웨어, 좀 해변가 가는 휴양지 룩에도 어울릴만한 향수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CK1. 개인적으로 저는 원보다는 앞서 보신 올 제품이 더 좋았지만 요거는 취향 차이. 처음에 뿌렸을 때 향이 좀 강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트러스한 향이 나고 잔향은 시원하지만 어느 정도 으른 냄새가 나는 향? 그래서 뭔가 엄청 무난무난하다. 하지만 시작은 강력했다.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성숙한 느낌의 향이 느껴져가지고 어른스러워 보여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뿌리면 좋겠다. 다음은 몽블랑의 스타워커. 스토커즈 남정네들 중 어른스러운 향을 어느 정도 즐기는 남정네들의 베스트픽이었습니다. 뿌리자마자 시원해. 스킨 냄새 싶었으나 잔향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잔향이 뭔가 남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됐다? 뭔가 모던하다? 섹시하다? 뭔가 끝향이 살짝 차분해지면서도 포근해지는 느낌. 요 제품도 뭔가 살결해서 냄새가 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다. 막 어린 느낌의 향은 아니라서 뭔가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그 특유의 남자 스킨 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네롤리와 섬유 유연제 코튼 요런 향기예요. 클린 리저브 아쿠아 네롤리. 개인적으로 네롤리 하면 톰포드 네롤리인데 그거 찍먹하기 좋은 느낌. 시원한 아쿠아틱 향, 시트러스 향, 네롤리가 다 퍼지면서 뭔가 섬세할 것 같다라는 남자 느낌? 그 남자 향수 하면 그 남자 스킨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롤리 향 입문 가능. 여름 캐주얼, 휴양지, 뭐 비즈니스 캐주얼 어디든 잘 묻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롤리 되게 좋아해요. 다음은 클린의 쿨코튼. 인위적이지 않은 그냥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뭔가 빨래 후 시원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다가오는 향인데 어느 정도 시트러스함, 시원한 향은 있지만 포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 캐주얼 스타일링, 그냥 인위적인 향은 싫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안 뿌리기에는 뭔가 쿰쿰한 냄새 날 수 있단 말이지. 다음은 비레디의 레이지 화이트. 바이레드 블랑쉐 찍먹할 수 있는 향수. 살짝 플로럴하면서 머스키한 향이에요. 쿨코튼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포근한 느낌의 향. 그래서 이 향수도 마찬가지로 향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나는 좀 인위적인 향보다는 그냥 내추럴한 그런 섬유유연제 향이 났으면 좋겠다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엘리자베스 아든의 그린티입니다. 뭔가 바디로션인가 상쾌하면서도 머스키한 향이 매력적인 제품인데 처음 시향했을 때랑 나중 잔향이 굉장히 다른 제품이에요. 처음 뿌렸을 땐 상큼한 레몬 향과 그린티 향이 굉장히 세게 오는데 나중에는 정말 머스키하면서 되게 좋아. 지속력도 꽤나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오이 비린내를 좀 못 견디시는 분들께는 처음 딱 뿌렸을 때 그 느낌이 날 수는 있어. 하지만 나중에 잔향이 진짜 좋다니까. 그래서 그냥 나 그냥 살레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우디한 향 추천 들어갑니다. 클린 리저브 셀 상탈. 르라보 상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찍먹 가능. 우디향 입문하시는 분들께 꽤나 괜찮은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살짝 남자 스킨 향이 나는가 싶었는데 잔향은 그냥 우디함 그 자체. 우디한 계열의 향수는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 좀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디함만이 좋아 하시는 분들께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드려봅니다. 셔츠 앤 뿔테 안경. 약간 묵직한 스타일링.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그라펜의 원우드. 우디향 좋아하시는 분들 얘도 찍먹 가능. 확실히 묵직하고 듬직한 느낌이 우디향에서 저는 느껴진다 생각하는데 이 제품도 우디향 그윽하게 납니다. 좀 다른 느낌이라면 패츄올리 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우디향 은근 새 제품 스멜이 다르기 때문에 시향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헉슬리의 블루 메디나 탠저린. 개인적으로 오늘 추천하는 우디향 중 키미픽입니다. 시작하는 향의 탠저린, 자몽향이 살짝 느껴져서 여름에도 뿌릴만한 우디 계열 향인 것 같아요. 15ml로 작기 때문에 가성비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거 휴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아. 병도 예뻐. 여름에도 우디향 포기 못하시겠다 하신다면 이 제품 가서 시향 꼭 해보세요. Suckers.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남다른 향, 유니크한 향 찾으신 분들 추천템이에요. 그레이 그라운드의 셀 폴드방스. 우선 패키징이나 디자인이 너무 예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아. 뭔가 우디한 향이지만 시트러스함까지 함께 나고 거기에 씨솔트가 들어가 있어. 조말론의 씨솔트 유명한 거 아시죠? 그 특유의 뭐랄까 살짝 눅눅함? 비 온 다음날 풀냄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장마 시즌 뿌려주면 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다음은 썽봉의 오르페 진저입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더라고. 일단 뿌리자마자 약간 진저 티 향이 나면서 시트러스해. 하지만 끝은 묵직해가지고 와, 이거 오묘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한 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향기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잖아요? 나 팀대 살짝 F 같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좀 색다른 향으로 기억남고 싶다 하신다면 요거 입문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향수, 입문, 가성비 찾으시는 분들 혹은 시향이 쉬운 향수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향들을 제가 추천드려봤는데요. 향수는 정말 처음 뿌렸을 때와 나중에 잔향이 다르고 내 살성에 따라서 향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손목에 뿌려보고 하루 정도 냄새를 한번 즐겨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여름에 진짜 냄새 관리 잘해야 된다.